6.1 지방선거를 통해 수정이 교체된 각 지자체 인수위가 본격 가동했습니다. 새로운 지자체장의 탄생과 함께 앞으로 정책 기조도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.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창원 특례시 민선 8기 인수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. 홍남표 당선인은 조영파 전 창원시 제2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전문가 집단의 실무형 인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. 재임하면 첫 번째 중점 사업으로 창원 경제 살리기를 꼽았습니다. 일단 원전 기업 살리기에 일단 먼저 좀 올인을 하는 창원에 이런 방산 기업들이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인프라를 잘 깔아서 유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창원 특례시의 모델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잡고 자치권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한 부울경 메가시티의 핵심적인 이익 집단이 창원 특례시라며 부울경 플러스 원으로 들어가기 위해 새 광역단체장에게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서명했습니다. 12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홍태용 김해시장 당선인도 인수위 출범을 갖고 오는 28일까지 활동에 들어갔습니다. 이외에도 양산시 등 수장교체가 이뤄진 각 지자체별로 인수위가 본격 가동하는 등 바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새로운 정책과 공약 실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민선 8기 행정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합니다. KNN 윤혜림입니다.